안녕하십니까. 강창희 원장입니다. 어느 분께서 3개월 만에 충치가 생겼다.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즉, 3개월 전에 충치 치료를 받고 다시 3개월 후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다시 충치가 생겼다. 그래서 화를 냈더니 그럴 수 있다 하네요. 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정말 있다고 맞다면 충치 치료를 잘못한 것이고 충치가 없다면 과잉 진료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사진을 찍어보면 요 밑에 이렇게 검은 라인이 보이시죠? 요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과서에서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요점은 때운 주변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착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이 부위가 검게 보이는 것은 방사선의 특성상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의도적으로 충치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충치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부분과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딱딱한 부분을 남겨서 신경치료를 갖다 댈수 있는데 피하려는 것이고요. 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치료했을 때 환자에게 큰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논문 내용입니다.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조금 예를 들어 남았는데 이걸 다 제거하면 신경이 뚫릴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뭐 이런 다른 어느 정도 긁어낸다면 이런 재료를 메우고 나서 특별히 환자가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이 부분을 남기고 금리나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충치는 어떻게 되냐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뭐 특별히 이게 옆에 구멍이 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이제 또 남은 게 뭐냐? 이제 진짜 충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진짜 충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의도적으로 남긴 걸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진짜 뭐 유의 어쨌든 간에 뭐 진짜 충치가 남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아치과 교과서를 우리가 보면은 약간 충치가 남아 있을 때 이렇게 덮고 나서 6개월에 봤을 때 충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에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치아에 그 때우는 재료에 틈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충치를 남겨놓고 10년 정도 어떻게 좀 덮고 지켜봤을 때큰 문, 뭐, 그 충치가 더 진행되거나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만 충치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정말 나는 신경치료하기 싫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딱딱한 충치 즉 affected dentin이라는 딱딱한 충치를 남기고 덮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덮고 났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 주변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 안에 있는 충치는 더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충치가 있으면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만약 아픈 게 맞다면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염두 오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다 이렇게 왔냐면 3개월 전에 충치 치료하고 다시 3개월을 갔더니 충치가 있어. 그래서 화를 냈더니 그럴 수 있다고 한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그럴 순 없다는 거죠. 충치가 있다면 충치를 잘못한 거고 충치가 없다면 과잉치료를 한 거죠. 그걸 갖다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충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밑에 어두운 부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교과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바깥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착시 현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주변이 때운 것 밑에가 꺼멓게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러 숫자가 우리가 모르는 숫자가 위험해서 충치가 뚫릴 것 같아서 신경치료 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두 축의 충치가 있다면 딱딱한 좀더 딱딱하고 딱딱한 충치인 어펙티드 덴틴을 남겨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논문상으로 봐도 큰 치료의 차이를 결과를 차이를 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세번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충치가 이렇게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더 제거하면 뚫릴 것 같다 신경치료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약이나 어떤 재료를 메운 다음에 굳은 다음에 다시 그 위에 금리를 하는 이런 어떤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럼 진짜 충치면 걱정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바깥에 제가 뭐라 했죠? 바깥에 틈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소아치과 교과서를 보더라도 충치를 남기고 6개월에 봐도 크게 충치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런 데가 충치가 남아놓고 이렇게 위에 메워놓으면 안내가 더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교과서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틈이 없다면 큰 문제 없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리고 10년 후에까지 한번 덮어놓은 걸 10년 후에 이렇게 다시 봤을 때 크게 충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든지 신경치료를 갖다 정말 피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충치를 남기고 이렇게 덮음으로써 좀더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어느 시기에는 다시 또 신경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조금 신경치료한 시기를 상당히 미룰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해서 오늘은 3개월 만에 충치가 생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다. 충치가 정말 있다면 충치를 잘못한 거고 충치가 없다면 관치료다. 정말
정말 이런 경우 사실 저는 실제로 이분 댓글 말고도 전 실제로 봤어요. 3개월은 아니었고요. 강남에 있는 H가였는데 6개월 전에 이제 10개를 했는데 이제 스케일링은 B치과를 간 거예요, 강남에. 그랬더니 갑자기 충치가 있다 그래서 나 이거 6개월 전에 한 건데요. 그랬더니 충치 제거를 안 했네요 해서 여기로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분이 충치 제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바깥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범위지, 굳이 이걸 다시 뜯을 리는 없고, 또 보통 제가 제 경험상 굳이 그렇게까지 충치를 남기고 치료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 되십시오.